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두실역 좀 지나서 협성 그린타운인 것 같습니다. 협성 그린타운 여기 장전동역 여기 다음에 아마 두실 같은데요. 예, 두실이나 예, 두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러니까 협성 그린타운까지 찍었고요. 자, 여기서 저는 또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자 수원지 한 5천천이 어디서 발원되는지 보려고 줄다라가 가다 길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줄다라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건너편에 대해서 막아놨어. 저 이렇게 건너왔는데요. 저도 또 막아놨네. 예, 두 번째 여기다 무슨 그 뭐 생태공원 뭐 조금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요 사람들 막 돌아오시네. 좀 더 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다리도 하나 보이고요. 자, 이제 또 올라갑니다. 아, 이쪽에 이제 공사한다고 건너편에 딱 노란, 예, 붉은 걸 쳐놨습니다. 그래서 일로 갑니다. 예, 올라가 봅니다. 예, 지하철은 이제 절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지하철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오른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 노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물막이 같은 거, 흙 같은 거 막아놨네요. 예, 흙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는 깊이가 좀 있습니다. 예, 깊이가 보니까, 깊이가 좀 있습니다. 아, 물이 깊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안에 이것도, 꼭 잉어 같은 거, 있을 듯 합니다, 잉어. 예, 예, 갑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여기 무슨 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운전하대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뭐 심은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무슨, 하여튼 무슨 심은한 것 같습니다. 씨앗 같은 게 보이는데, 막 뿌리 났습니다. 예, 막 뿌리 났습니다. 완전 방향이 꺾이네요. 쫙 꺾입니다, 그냥. 눈썹 바로 꺾어버리네요. 예. 아유, 꺾기가 불편스럽네. 이울로도 길인데요. 이울로도 아 일로 올라오신 분들 제 뒤에는 안 보입니다. 아, 길도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 이건 올라가라 이야기고. 아, 이거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뭐, 모래도 좀 쌓여있고. 예, 모래가 좀 쌓여있고. 여기 모래도 쌓여있습니다. 옥회수, 오수, 오수. 물이 막 나옵니다. 예, 생활 오수. 예.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래 톱이 이렇게 돼서, 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요 모래가 돌아 쌓이는 거죠. 예, 쌓이는 겁니다.
아, 여기서 여기가 이제 저쪽 편은 길이 끝났습니다. 예, 저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고요. 여기서 길이 없습니다. 요 길만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데가 더 올라가 봅니다. 여기 저쪽 길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여길밖에 지금 없습니다. 자,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생활호수, 예, 생활호수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호수. 생활호수 이런 많이 빠집니다. 예, 지금 생활호수 이걸 다 정화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예, 수영강 요 중간에도 이제 요서 어디 정화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저 강까지 내려가다 보면 요 중간에 다 노출되어 버리니까 도심을 통과할 때. 예, 꾸중물이 흘러내려, 요, 야, 요, 물 수질이 안 좋네, 여기. 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요, 안 좋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이래 안 좋아요, 수질이. 이게 다 희석된 거예요, 지금 물이 보니까. 아, 여기서부터 안 좋아요, 지금 수질이. 예, 수질 상류에서부터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이거. 이거 뭐야. 여기서 끝난 거가 길은 아닌데, 길은 요 밑으로는 길이 없고요. 요 길밖에 없는데, 자, 좀 더 올라가 봅니다. 이 밑으로 통과 못 했네. 저 다리가 낮구나. 아, 다리가 낮아서, 해동댐, 해동이네, 해동댐. 해동수원지, 그러니까 해동수원지. 예, 예. 해동수원지 있네요. 맞네, 해동수원지. 금샘, 있고, 해동수원지. 예, 해동수원지가 저기, 이제 해동수원지에서 지금 있네. 예, 해동수원지 두 개더라고, 보니까. 봉우사, 금샘. 자, 저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이제 건너가 보겠습니다. 길 건너가서, 여기 신호가 없네. 일단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공사한데, 여기는 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예. 일로. 자, 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지금 무슨 때는 공사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 끝나면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끝이 없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자, 지금 요 혈전 통제에 출입금지 딱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지금은 출입금지가 아닙니다. 자, 온천천에 어디서 물이 발원되는지, 자, 오늘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불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 이슬람 사원인가? 예, 이런 게 보입니다. 예, 이런 게 보입니다. 둥그란 게 있고요. 그 옆에 여기 보입니다. 예. 아, 좀 옆으로 이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영어학교 되어 있고, 금정. 옆에 이제 요 건물이 있고요. 그 단지 안인 것 같습니다. 저거. 저 옆에 이제 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슬람 사원 같아요. 이슬람 사원 같습니다. 자, 통과합니다.
아, 이제 저는 또 오른편에 길이, 여기 왼편에 없고, 이제 오른편으로 길이? 지금, 예, 저는 펜스가 이제 안 보이고, 저 오른편으로 길이 저 보입니다. 예, 저 올라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일로는 길이 없습니다. 저편으로는. 예, 길이 없고요. 싱싱진하네요. 자, 잘 건너보겠습니다. 건너보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예. 예, 절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요 어딘가 모르겠네. 하여튼. 아, 예, 남산동, 남산동. 아, 남산입니다. 예, 남산동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여기 지하철은 옆에 가면 남산동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놀러 가 봅니다. 남산은 지하 같은데. 자, 이제 오른편으로 길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정비가 되면은 저절로 길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오수가 바로 밑으로 오수 관들이 막 보입니다. 생활 오수. 그분 키 크시네요. 지난번 엄청 크시네요. 2m 넘을 것 같아요. 네, 2m 넘을 것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아, 이게 어디까지 발원됐는지 지금. 아, 여기는 좀 오수입니다. 오수. 지금 보니까. 아, 그냥 세종수원지에서만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지금. 안락 전부터 해갖고, 이제 순수는 왔다 갔다 했는데, 동네에서 밑으로 하면 쫙 내려갔다가, 그 다음 동네에서 다시 부산대에서 이제 오늘 이거거든요. 그렇게 온천천 끝까지 다 찍었습니다. 온천천 끝까지 다 찍었습니다. 온천천 촬영을 전부 다 했습니다. 수량은 많아요. 지금 물은 올라와도 물이 많습니다. 아, 근데 저런 건 괜찮겠네요. 터널, 꽃터널, 그랬나 하면 장미터널, 또 무슨 저거, 여러 가지 꽃들을 터널로 하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쫙 하면서, 예. 그러면 볼거리거든요. 이제 장미 터널, 그 다음에 요 개나리 터널, 그 다음에 또, 그 덩굴 식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포도, 뭐, 머루, 이런 거 쫙, 이런 걸 해갖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놔도, 이제 요, 이러면 지나가는 것도 맛이 나거든요. 사철나무하고 이래 놨습니다. 요 담장 위험하네. 예, 빌라, 예, 빌라 같은데요. 예, 빌라 맞네요. 자, 요 남산동 같습니다. 남산동. 아, 오늘, 어디가 끝나겠지. 예, 가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끝나겠지. 하고 가보고 있습니다.
쌤 안녕하십니까? 이 끝이 어딘가요? 이게 끝입니다. 조금만 가면. 아, 조금 가면.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조금만 가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는 끝을, 이름 끝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난 수원지로 통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조금만 가면 끝이라네요. 아이고, 이거 안타깝네. 아, 일단 조금만 가면 끝이라니까요. 아, 예, 그러면, 저, 분명히, 저, 저서 보니까, 해동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물이. 아, 예, 그, 맞네. 저는 갈 수가 없네요. 아파트가 갖다 가로막혀 있네. 강 위에. 강, 아, 강 위는 아니고. 예, 그, 저울로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끝이라는데, 아, 조금 가네요. 전 해동 수원지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저 아파트 뒤에 뭔가, 예, 수민 아파트 뒤로 가서 이거 분명 하천이 내려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건 제가 좀 더 요 시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산동 같은데, 아, 범무사, 아, 범무사, 아, 범무사입니다. 예, 범무사 누리길 했습니다. 자, 요 범무사, 요 건너편에 범무사고 있거든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어차피는 마, 나가보겠습니다. 아, 저, 아, 저도 맞습니다. 아, 예. 요즘 신행이 돼갖고. 자, 예, 범무사인데요. 해동수원지로 딱 보니, 벌써 연결 계속,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도로가 하나 났습니다. 아, 도로 복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하천을, 예, 그래, 도로를 낸 것 같네요. 아, 그럼 이걸 뜯으라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렇네. 자, 온천천, 그러면 온천천은 요것서 지금 남산동 법무사 건너편에서 지금 이게 발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는 지금 복개를 시, 위에는 복개하고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도로인데요. 도로가 아파트 뭐 주차장 비슷하게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온천천 위에 지금 요, 이걸 덮어놨습니다. 이걸 뜯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지금 다 뜯어야 되는데, 이 밑에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밑은 저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가봅니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 뜯어야 됩니다, 지금. 뜯으면 쭉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 산에서 볼 때는 물이 통해져 있었다고요. 요 다음에 어떻는가? 아마 이 다음에 강일 겁니다. 이 하천. 요것만 쭉 뜯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 주차 부지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예, 뜯으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한번 보자. 올라가 보자. 예, 좀 이리 가봅니다. 범무사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해동수원지에서 하늘에서 보니, 저 산에서 보니까 해동수원지로 딱 연결되어 있더라고. 예. 예, 저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 보이긴 보였을 건데, 예, 올라가 보면은 됩니다. 이건 이제 이거 이거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지금 뭐 저 공용 주차장인 것 같은데, 예, 공용 주차장인 것 같은데. 자, 밖으로 나가봅니다. 요 앞에서, 이 밑으로는 지금 강이 흐르는데, 이 밑으로는 요 밑으로 흐릅니다. 이 밑에 흐르고요, 강이. 요 지금, 예, 얼멍얼멍한 걸 좀 해놨거든요. 이 차, 이거, 예. 강은 큼큼하게 안 놓고, 이제, 이거, 그걸 뭐 냄새 같은 거라 이런 게 빠져야 되니까.
강을 완전 다, 강을 다 덮어놨네요, 지금. 예, 강을 다 덮어놨습니다. 이거 빨리 뜯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주차 공간은, 주차 공간은, 아, 이거 안 뜯어도 밑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예, 이거, 유엔에카고, 예, 저 위에 저 가보고, 전부 다, 저 벗겨 다 됐는데, 아, 벗겨 다 된 것 같네, 저기 보니까, 저 위에도. 예, 전부 다, 어마어마합니다, 다 뜯으려면, 그러니까. 자, 제가 저 끝까지 가봅니다. 이 남산동, 남산동 그 지하철 그거구나. 이거 맞네. 남산동 공영 주차장이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야, 이래 덮어놨네. 남산동 지금, 예. 남산동 지금 공영 주차장입니다. 이거. 예, 남산동. 옆에 있네요. 예, 남산동 지금 공영 주차장인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예. 올라가 봅니다. 저 끝이 어찌 되는 것 봅니다. 자, 제가 요 밖에 봅니다. 자, 바닥 주위 됐습니다. 요는, 예, 요는 지금, 예. 자, 요는 강이 흘러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예, 강이 내려옵니다. 저 위에가 이제 또 문제네. 저 위에, 예, 그렇습니다. 강이 흘러 내려옵니다. 예, 강이 내려, 요 밑에 이제 요 남상동 공연 주차장, 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깁니다. 그 다음 저 끝이 어찌 되나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저 길 건너에, 예, 길 건너에, 예, 이거 좀 다리가 보이는데 꼭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일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담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로 나가 보겠습니다. 남산동. 남산동 지하철역입니다. 남산동. 남산동 지하철역입니다. 담치게 합니다. 예, 지금 담치게로 나왔습니다. 자, 저 강 건너 다리가 있는데, 저 하체이냐, 복개냐입니다. 아마 저 복개할 확률이 높네요, 보니까. 여기까지. 요, 지금, 이제, 저 주차장 다음에 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건너편에 한 가서 보겠습니다. 하천인지. 예, 제가 길 건너가서. 그럼 먼저.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동산 다음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복개된 거든 도로가 났거든요. 저기는 복개는 복개 다 되었네. 복개 다 되었습니다. 저 복개천 복개를 시켜버렸네요. 이 복개 이제 이 끝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불가능하네요. 저 복개대가 있습니다. 이제 저 사우로 들어가는 거요. 그 가면 이제 회동수원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은 회동수원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남산동까지, 예, 여기서 남산 지하철역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이거 남산, 자, 모든 거는 남산 지하철역에서 발원됩니다. 예, 발원돼갖고 지금 여기는, 이제, 요 주차장은 뜯으면 됐는데 요 복개가 다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그래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런 모양인데 요 지금 복개 다 되어버렸습니다. 도로가 저걸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온천천 복개천 탐방 발원지 남산역입니다. 남산역. 예, 남산역에서부터 오수가 물이 시큼해요. 예, 시큼었습니다. 이거 지금. 예.
다 여기서 어디 정화를 해야지. 정화를 하고 중간중간에 소형 정화조를 만들어서 온천천 흘러내려가서 깨끗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라도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를 해갖고, 지금, 그래, 정화를 해갖고, 지금, 좀 미래, 어제 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 야, 어마어마한데, 주차장 쪽을, 요 좋은데, 요 정화를 해갖고, 요 물, 인물을 깨끗하게 해서 내려보내야지. 이를 출입구를 해서 다 내려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깨끗하게 해갖고, 정화를 해갖고, 흘러내고, 아, 요, 하여튼, 어마어마 필요한데, 공공부지가. 아, 어디 지하철 같은 그런 면허를 크게 파갖고, 물을 저장시켜갖고, 그것을 소독해갖고, 예, 그러고 또 그거 퍼내고, 또 흙은 또 퍼내면서, 뭐, 어제, 복잡하지만, 그러고 먹는 식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정화를 안 해도, 요, 뭐, 예, 그런 것만 정화해도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맑은 물이 흐르 내려가야 되지, 시커먼 거 내려가갖고,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파리 한번 갔다 와야지. 파리 그 뭐, 테느강인가 뭐, 세느강인가, 그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남산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산역. 예, 감사합니다.